업종을 정리하자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쪽이 있고 쪽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선거랑 맞물려서 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보면 됩니다. 보이셨어? 마음이 급한데? 20만 좀 빨리 만들어주시죠. 유튜브 지금 19만 4천에서 6천 분 빨리 우리 20만 구독자 백조님들이 친구분들 빨리 6천 분만 데리고 오세요. 20만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스타를 원래는 이렇게 뭐 만들어서 좀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안 했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아주 그 스쿠터 나아가서는 스쿠터 연습 열심히 하고 또 뭐 어떤 바이크에 입문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재밌게 타고 있어서 그 타는 영상은 아니고 그냥 사진들 이렇게 앞으로 좀 열심히 올릴 건데요. 인스타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갖고 제가 브이로그처럼 일상생활 사진 올리는 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슈퍼개미는 어떻게 사는지 살짝 엿보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1.28% 양선 하락 마감. 코스닥 지수는 0.89% 양선 하락 마감. 자, 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일 대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음선이 나와서 나쁘지 않은 하루예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전일 대비 마이너스인데 뭐 나쁘지 않냐? 나쁘지 않죠. 왜냐면 개파락 대비 장중 상승이 꽤 이루어진 상태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래서 개파락이 컸던 것은 뭐 주식 투자 사람은 누구나 알다시피 어제 미국 증시가 뭐 S&P 500, 나스닥 다 4%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4%의 한 절반인 한 2% 정도 하락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 오늘 거래소가 마이너스 1.4 그리고 마이너스 1.28 그리고 코스닥이 0.89 정도 빠진 건 굉장히 잘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선방이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인가 장중시장인가 마감해서 양음양음 패턴이라고 요즘 그 말씀 드리는데 무슨 뜻이냐면 양선 한번 음선 한번 양선 한번 음선 한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음선이 나왔고 그저께 양선 나왔고 또 그저께 음선 나왔고 지금 최근 거의 한 6, 7거래일 동안 양음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일 음선인데 큰일 났네. 금요일 음선 나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양선이 나올 날이었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수는 이 정도. 연중 최저점 근처에서 변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보면은 오늘 거래소 시총상위 뭐 한 1% 내외의 상승하락이 아닌 좀 큰 폭의 상승하락이 나온 업종이나 종목이 뭐가 있나 하면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 좀 괜찮았는데 오늘 2%대 하락 나왔고 카카오 역시 2%대 하락 나오면서 연중 최저점 다시 깨고 내려왔고요. 기아 같은 경우 며칠 동안 좀 음선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쪽 계속 좀 관심 갖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등 금융주가 오늘 좀 하락폭이 컸고요. LG전자가 하락폭이 5%나 됐네요. LG전자도 연중 최저점 깨고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종목 중에서 넷마블 그때 한번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음선 나왔다가 한 3일 정도 양선 나왔고요. 넷마블. SKC가 2차전지 관련주로서 3% 정도. 일진머테리얼즈가 역시 2차전지 관련주로서 6%. 그래서 오늘 뭐 LNF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갱신 오버슈팅 나오는 거와 함께 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주전자재료랄지 일진머테리얼즈랄지 SKC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던 하루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이 무언이 돈이 어디에 몰렸니? 바로 나오네요. LNF가 삼성전자 바로 아랫단계로 거래대금이 많고 상승률도 8%가 나왔습니다. LNF는 오늘 공시 나왔죠. 굉장히 큰 전년 대비 몇 배에 해당하는 매출 공시가 나왔고요. LNF는 역사적 신고가 찍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완성품 배터리 만드는 대형주보다 이렇게 중소형주, 중형, 중대형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이 더 날 것이다. 요거는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거죠. LNF 8% 상승을 했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잖아요. 6% 상승을 했고요. 한탑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네요. 전고점 뚫고 오버슈팅 오늘 나왔는데 한탑은 대표적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역시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요. HLB 쪽 애들 HLB 글로벌, HLB, HLB 제약 뭐 요런 애들 쪽 돈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바로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4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종목 4개 중에서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대형주가 에너지 관련 주면서 신규 상장 주였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2차 전지 또는 에그플레이션 관련 주 말고 한쪽이 또 움직인 데가 어디냐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쪽이 움직였는데요. 그 이유는 EU 관련 재료가 나왔어요. EU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몇십조를 투자하겠다. 또 주택의 지붕에 뭐 태양광 패널을 의무화시킨다. 뭐 이런 관련 재들이 나오면서 대명 에너지가 상한가를 줬고 S에너지가 15%가 올랐고 그 아래에 그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인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그 종전 관련 재건 관련 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해인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다가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였던 다스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는 좀 검색을 해서 마치 에그플레이션처럼 에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 지금 거의 두세 달 동안 움직였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은 디데이가 언제겠어요? 종전이겠죠. 그럼 종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종전 때까지는 이렇게 좀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조정받고 끌어올리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재건 관련주들 좀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길게 2차 전지랑 연관돼서 자율주행 역시 길게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HLB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거에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 그럼 업종을 정리하자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공업 기계 쪽이 있고 또는 토목 건설 쪽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선거랑 맞물려서 건설 건자재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어제까지는 루키게임의 이상 회원님들 6월 11일 강연회 초대 거의 전체 초대예요. 여러분. 250명석 역삼역에 있는 강연석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선착순 개념으로 거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뭐 2, 30명밖에 못해갖고 많이 초대를 못했는데 이번엔 거의 다 초대하려고 큰 데를 잡은 거니까 루키게임의 이상 분들은 아마 어제부터 보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린이 등급 이상을 위해서 이제 오늘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의 마감 인원수 250 거의 다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지원하시면 내일 오전 안으로 마감을 시킬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꼭 마지막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는 좀 오프라인 모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거예요. 한 번에 뭐 200석, 300석 이렇게 빌려서 7월 2일 날도 부산 강연하는데 그때도 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강연장도 예약하고 부산 경남 지역 분들 거의 다 올 수 있게 예약을 할 거니까 우리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님들 시간만 되시면 지원하셔갖고 오시는 쪽으로 오프라인 강연과 그게 녹화된 온라인 강연이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콘서트를 가서 음악 듣는 거랑 그냥 음원으로 음악 듣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연회에서 제 강의를 직접 들으면 뭔가 심장 떨림도 있을 거고 머리 한 대 맞는 느낌 아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저렇게 분석하는 거구나를 좀 더 가슴 깊게 공감할 수 있다고 많이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부자 되기 위한 거 부자 노래 첫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의 장준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미증시 4%대 급락 나온 다음 날이네요. 양시장 모두 시초가에서 조금 장중 반등이 나오면서 양선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1.5% 코스닥 마이너스 1.3%로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입니다. 마감까지 양선 유지하고 1%대 하락으로 버틴다면 그나마 다행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20위까지 LG에너지 솔루션 제외한 전 종목 하락하고 있는 취약한 장입니다. 반면 그나마 SKC, 후성, 일진 머티리얼즈 등 2차 전지 소부장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도 L&F, 천보,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LX 세미콘, 원익 IPS, SFA 등 반도체 고압권에서 버티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차전지 관련주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으로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EU 관련 재료 나오면서 대명에너지, S에너지,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두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지수는 미등시 하락대로 나름 선방하는 하루라고 정리드립니다. 오늘의 안절평, 그나마 다행인 하루,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